오늘 말씀 학계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이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5만여 명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정말 막막하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우선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성전 전체를 재건하는 기폭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흠없는 제물을 각을 뜨고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들을 드렸을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가 오면 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18개월 정도를 지나서 그들이 작업을 했는데 딱 기초를 놓은 겁니다. 기초를 아주 반듯하게 쫙 놨어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던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에서부터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야, 이거 성전이 건축되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힘을 갖고 어떻게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이 되겠다. 그때부터 얼마나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는지 페르시아에 고소를 하고 오해를 소문을 일으켜서 오해를 받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장애물이 힘겨워서 그만 성전을 재건하던 것이 주춤하고 멈췄는데 아 이거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 그저 먹고 사는 거나 좀 열심히 하자 하고는 그만 성전 재건을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런 세월이 16년이 지나갔어요. 16년 동안 사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감격이 뜨거웠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이 아주 제일 우선순위에 이거를 초기에 그 불같은 열정과 은혜의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눌리고 깨지고 주저앉으면서 하루 이틀 가다가 16년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을 때 이젠 끝난 거죠. 다시 시작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잘 거둬지질 않아요. 그리고 과일들이 떨어지고 자꾸 가뭄이 오고 8, 9월에는 이슬이 내려야 이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결정적인데 이슬이 말라버리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조금 거두어서 집에 가져와도 다 어디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날아가 버리듯 뭐 아파서 없어지고 뭐 쓸 일이 또 생기는데 다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러니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성전을 바라보면 세우다 말고 지붕도 없고 비 맞고 한 그대로 있는데 그거 보자니 마음만 참담하고 또 외면하고 또 먹고 살기 급급한 세월 이렇게 완전히 믿음은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회색지대를 사는데 자기 합류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세상 전체에 제공해 줄 복의 통로로서의 존재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뭐 믿지 않는 분하고 비슷하게 늘 한마디만 들어도 살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또 뭐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또 끙끙 앓고, 이런 세월이 하루 이틀 16년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를 주시고 주목해 보셨는데 이 모양이 됐을 때 이제 사실은 왜 그럴까? 왜 안 될까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 주인 섬기지 말라, 사람은 본래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지 않다,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한쪽은 가볍게 여기는 법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다 보면 자꾸 물질이 있어야 되겠고 물질 때문에 내가 살 것 같고 해서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없어진 건 아닌데 자꾸 염려가 쌓이고 뭐든지 염려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나의 정체성이 자꾸 갉아먹히고 주눅이 들고 기도도 좀 이렇게 담대해지지 못하고 기도 제목 자체도 늘 그 부족한 것에 집착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의 놀라우신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실용적 가치가 없고 뭔가 이렇게 능력으로 번뜩번뜩 열리고 이런 쪽에 자꾸 가는 이것이 다른 주인을 이미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섬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염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이 염려 속에서 나오면 듣는 사람도 그 말에 누룩처럼 전염이 되고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우린 대개 이게 뭔지를 잘 모른 채 이렇게 16년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회색지대입니다, 여러분.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늘 쳇바퀴 돌듯이 주일에 잠깐 와서 말씀 듣고 또 돌아가서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늪에서 나오다가 헤매다가 다시 와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임종 때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최우선의 자유를 얻은 구원을 받은 목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모든 도시에 가정에 비추어지는 그 복된 통로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시면서도 안 주실까요? 왜 아시는데도 자꾸 지연되는 것 같고 뭔가 응답이 없을까요? 아신다고 그러면서 오늘 바로 그 문제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뿌려도 잘 거두어지지 않고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사정을,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내가 다 줄 수 있어. 나는 당장이라도 광야에서 200만 명도 먹일 수 있어. 그런데 있어야 할 걸 알아. 나는 너의 필요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잘 안 될까? 우리의 현실을 통한 메시지. 밖에서 2장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그랬어. 그 안 된 것이 말이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딱 막으신 거예요. 그게 저절로. 요새 그냥 날씨가 그래. 요즘은 기후가 이상이야. 요새 경제적으로 흐름이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대충 넘어갔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니까 16년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이러한 세상의 경제적 구조나 자기 노력에 또는 스펙에 의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거동하는 거, 직장을 구하는 거, 직장을 얻는 거, 결혼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추진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꽃같이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자꾸 시간이 가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했거든. 내가 재앙을 주고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내린 거야. 날씨 탓하지 마. 내가 한 거야. 근데 나는 목적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깨닫게 될 줄 알았는데 쳤으나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최대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완전히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선순위를 찾으라고 푸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요 그냥 고기야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우리는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이 결정적인 교리와 원리를 가볍게 여기면 정말 평생 헛수고합니다. 16년이 아니라 평생 회색지대를 살다가 임종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데 자꾸 부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빛되고 소금되는 삶,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자 간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한 몫이라도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할 때에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하는 것을 얼마든지 소용대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를 하실 때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뭇가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16년 후에 학계를 불러서
메시지를 하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역사적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너무너무나 멀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이 없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급할 때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자기 품꾼 정도로 기도를 하며 이용하는 그러한 기도는 비록 은사를 받고 집회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할 거예요. 난 너를 모르는데, 나는 너와 사귄 적이 없어. 이 백성이 말하기를. 16년 동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커버하고 자기가 우선순위의 초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무 지금 방해가 많아. 너무 힘들어. 때가 아닌가 봐. 이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이제는 인격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아무리 환경을 통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16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둔 채로 너희들 집을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실 곳입니다. 근데 자기 집은 잘 거주하게 꾸미고 비도 안 들어오게 하고 뭐 그냥 그 궁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는 흥건히 깨진 채로 비를 맞고 황폐한 채로 두면서도 아 지금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비즈니스는 잘 되고 직장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입장을 한번 바꾸어 볼래? 우리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에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고 또 하루를 살고 또 다시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 임재의 깊이를 사귀면서 살아가도록 거기서 모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게 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것도 없어요. 좋은 게 더 저주예요. 더 잘 될수록 큰일 나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제단에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 회복하고 그 지성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모든 도시와 열방까지의 은혜를 끼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매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낭망하도록 하는 증인들인데, 우리가 이것의 최우선순위를 상실하면 그냥 밟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 막으셔요.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여러분 향후 500년을 버텼어요.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래 있었고요.
헤롯 성전보다 그 화려한 성전보다 더 오래 버텼습니다. 500년 어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으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방의 소망, 이 성전의 학회가 2장에서 또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한 500여 년 이후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나중에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향후 500년의 구속사를 지탱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도래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성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죄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형성되고 지켜주는 그러한 예비적인 과정으로 얼마나 최우선이었는지, 열방 가운데 너희는 이것보다 우선인 게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주는 모든 복은 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성전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시고 곧날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당신 몸이, 당신 자신이 이제 진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돌로 세운 것이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몸으로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제단의 역할, 그걸 주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성전이 버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돌들을 또 모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거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체험하는 시대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있는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요, 절대 최우선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교회만 유일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일들을 대충대충 하거나 교회가 무슨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사사로이 자기의 볼일들을 보러 다니는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 미스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지해서 그러신 줄 알아요. 16년 동안 학계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거든요. 왜? 잘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있어야 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을 계속 부르셔요. 내게로 와라. 너는 내 자녀다. 나를 만나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세월 허비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구원했다. 예배를 드려라. 내가 나를 깊이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전까지는 모든 게 회색지대다. 참된 예배 속에 눈의 꺼풀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세상적으로 사회학적으로만 보인다. 모든 게 과학적으로만 보인다. 철학적으로만 보인다. 하늘 보좌에 계신 당신, 나를 봐라. 내가 만물을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아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어디에 영광을 돌려야 할지가 보여진다. 그럴 때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회복되고, 인간관계를 왜 회복해야 되는지, 왜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너가 얼마나 더 살겠느냐? 열매가 있느냐?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의 느낌들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통해서. 근데 못 알아들었죠? 그러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노출하셔야 돼요. 매 주마다 주의 날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학계가 인격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16년 만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매 주마다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임재하는 예배, 그리고 이 공동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용적 가치로 보지 마세요. 이 교회 오니까 성경 공부가 좋더라, 우리 아기들 잘 키워주더라, 내가 뭐 이렇게 유익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실용적 가치가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 교회 가니까 평안이 있더라, 그런 거 보고 오지 마세요. 교회 사역은 때론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우선을 삼는 거예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데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온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남자들 다 올라가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뒤에 그 밭들, 직장, 비즈니스를 다 놓고 해요. 이방인들이 그때를 노려요.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아이고 이거 걱정돼서 내가 못 가겠네, 예루살렘에 하나님 뵈러 못 가겠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구약 버전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우리가 실용적 가치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위로, 그 일이 안식일이고 절기입니다, 주일이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임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중요한 세 절기 있잖아요. 오순절로부터 이 절기들을 지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귀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셔요.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당신의 전능함을 동원해요. 더해 주셔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성전 교회의 사역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성전된 것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말씀,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잘 가르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이 몸은 삶 전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모든
삶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우리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최우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냥 사역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하나님과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는 이게 최우선의 성전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꾼이 되지 마세요. 단순하게 일꾼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사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못하면 사역하면서 별짓 다 합니다.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사역 열심히 해서 딱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직분 때문에 했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그 나라가 도래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회를 이끌고 한 단체의 대표들이 우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24시간 중에 어떤 특별한 시간은 어떤 실용적 가치도 없어요. 거룩한 낭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몫을 맡기실까 그거를 경청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이용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경배를 드리고 사귀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비실용적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선으로. 이걸 개신교가 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천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배우고 무슨 영성신학을 배우고 하는데 다 쓰잘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헛수고하지 말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안식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언약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어떤 분이 브라질에서 목회를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목회를 사역을 하신 분이 한 고백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장래가 보장되는 훌륭한 직장을 버리고 정말 교단에 파송을 받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덥기가 숨이 막힐 지경이래요. 더워서요. 근데 거기에 작은 부락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불철주야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 오질 않아요. 그리고 교인 늘질 않아요. 또 몇 명 되지 않는 기존의 성도들도 열심을 내질 않아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도 바닥이 났습니다. 교단에서 보내주는 그 송금이 자꾸 때론 안 와요. 뭐 성도들이 십일조를 내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아내와. 드디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굶주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단에서도 뭔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탈진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이 분노가 누구를 향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 나를 여기다가 처박아 놓고 여기에 보내셨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왔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도 다 굶어 죽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도 분노가 나고 낙심해서 아내한테 말하기를, 여보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내가 돌아가서 다시 사업을 하겠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정글 속에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께 단판을 짓고 떠날 준비를 하고 기도하라고 왔습니다. 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 우리 나를 여기 보내놓고 우리 가족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 헌신을 했건만 이게 뭡니까? 나 이제 갑니다. 막 소리치면서 절망하며 울부짖으면서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했습니다. 그분의 체험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체험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거의 뒤집히듯이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기도처를 가득 채우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이상한 그 분위기가 왔대. 그리고는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지진, 불, 강한 바람 속에 임재하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던 걸 느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알아듣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나는 너와의 교제를 원한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와 나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내가 다시 옛날처럼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차라리 직장 생활할 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차라리 직장으로 돌아가서 나의 벗이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너와의 교제가 너의 모든 사역보다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듣고요 오후 내내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교단에서 파송할 때도요 가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오. 우리는 그게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다가 다 이렇게 별들이 떨어진 거예요. 절정에 올랐던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고 세계적인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어느 날 끈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무너무 존경해 주거든요. 여러분 저도 조금 맛본 적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알아봐 주거든요. 이게요 괜찮더라고요. 일단 그 맛에 중독되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알아주질 않잖아요. 분노가 나요. 이 인간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또 뭐 조금 저를 평가하잖아요. 정말 못 견딥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꾼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벗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설교가 바뀌고 정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용적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 독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몸에 배도록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듯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서 내 속속들이 그의 터치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노출해서 있는 이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만큼이라도 큐티하십시다. 이번 한 달은요 다 큐티하세요. 수련회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공동체가
같이 하는 중요한 은혜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도록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무지하지 않으시도록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조금 가르쳐 드린 겁니다. 한번 5월달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